중이 도미 이거 그래서 샤플 주고 잘래 별로 안 기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원뿔 모양의 지붕 할 차례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뿔 모양의가 뭐였더라? 콘쉐이프드 룹스죠. 콘쉐이프드 룹스는 같은 표현이 룹스는 룹스인데 어떤 룹스니까? 원뿔 모양으로 보이는 룹스니까. 아이고야, 색깔이 안 보네. 뭐라고 해야 되겠다. 룹스 위치. 아이고, 까만색 안 되네. Looks like cones. 이렇게 하면 어딘가 틀렸죠? Looks which looks like cones. 뭐, 막 거의 맞았는데 어디 한 군데 틀렸죠? 오케이, looks가 아니고 look 해야 된다. 왜 그래요? Okay. 선행사라고 부르죠. 문법적으로 하면 선행사고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 합니까? 룹스는 선행사다. 그렇다면 위치 또는 that 사용 가능한데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고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란 말을 빠졌네. 관계 대명사는 조심해야 될게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그 녀석의 꼬라지를 조심해라 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룩스가 데이인데 데이 룩스입니까? 데이 룩입니까?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데이 룩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데이 룩이니까 룹스 위치 룩 라이크 콘즈 이렇게 해야 된다.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이럴 때 써먹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첫 문장이 좀 기네요. 오케이. 자, 중요한 어휘가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웠냐. 중요한 부분, 지붕은 집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정도로 배웠어요. 예. 중요한이라는 뜻의 같은 말이 예죠. 그니까. 오케이. 같진 않고, 뭐랄까, 좀 더, 뭐랄까, 비슷한 말 됐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뜻의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나 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지붕이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란 건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but으로 두 문장이 연결되겠는데 여기 앞부분은 당연히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라 해야죠. 그렇죠. 지붕이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란 건 사실이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로 당연히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래전 이게 영어로 뭐예요? Long ago. 그렇죠. Long time ago. Long long ago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오래전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뒷부분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이거 조심할 건 여기에 현재 완료를 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쉽게 부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었던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과거에 어떤 한 시대 때 그런 게 있었던 거지. 지금도 사람들이 뭐 지붕을 쉽게 부수기 위한 지붕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제가 이제 슬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제를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시제 배웠죠. 진행형 시제 배웠죠. 과거 시제 배웠죠. 그렇죠? 과거 진행까지 배웠습니다. 1학년 때 이렇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아, 미래 시제 참 배웠죠. 1학년 때. 중간중간 be going to라든지 will 같은 거 미래 시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게 5가지 시제였어.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 우리말에 없는 현재 완료 시제 배우죠. 좀 있으면 현재 완료 진행 배울 거죠. 과거 완료도 배우겠죠. 과거 완료 진행 배우겠죠. 미래 완료 배우겠죠. 미래 완료 진행 배우겠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까지 배웠으면 시제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니까. 미래 완료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미래 완료는. 미래 완료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생겼겠죠, 미래 완료니까.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 몇 번, 내가 이거 예방접종이다라고 얘기해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겠다? 그렇죠. 여러분 시제 다 배웠어요.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재 완료 진행은 여러분 만나본 적이 없구나. 현재 완료 진행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뭐. 현재 완료 진행. 그쵸?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떤 때 쓰느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일 때. 현재 완료. 그,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내가 아까 전에, 그쵸? 산책하러 간다고, 운동장, 학교 운동장을 지나갔어. 그쵸? 난 조깅하러 간다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갔어. 그쵸? 2시간 전에 내가 지나갔어. 내 2시간 동안 너무 길게 했나? 1시간 전에 내가 운동장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뭐야, 규현이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 운동장에서. 그쵸? 규현이가 축구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지나갔어. 1시간 뒤에 집에 온다고 보니까 규현이가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규현이가 축구를 한 동작은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한 거지. 과거부터 1시간 전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쭉 축구를 했으며 내가 다시 본이 지금 이 순간도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럴 때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현 has been playing soccer for an hour 하면 되겠지. 그럼 규현이는 1시간 전부터 축구를 시작했으며 계속 축구를 했고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 규현 has been playing soccer. 이거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뭔가 이제 시제는 다 배웠다 보면 돼요, 거의 다. 됐습니까?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갑자기.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좀덜 하자. 지난 시간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5월달 뭐 개학한다는 얘기가 있죠. 저 중간고사는 어찌 될지도 모르죠. 아이고, 맞춰야지. 이렇게 맞나? 맞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제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앞부분에 지붕은 집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건 어떤 팩트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표현할 거다. 그다음에 중요한 어휘가 있다. 중요한이랑 비슷한 여러분 지금까지 important를 배웠다면 이제 이런 어휘도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에 오래전이란 말 했으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얘기할 거다. 현재 완료도 안 된다. 지금도 이런 짓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 과거로 해야 된다는 거. 지붕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시험 낼게 많아요, 이 문장에는. 그래서 일단 어휘 어려운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시제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단지 그것들을 쉽게 부수기 위하여, 이런 걸 보고, 뭘, 어떻게, 어떤 형태로 표현하면, 2D의 동사 원형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Y에 대한 대답이고, 지붕을 지었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용법. 됐습니까?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다른 to 부정사 용법하고 달리 얘만 할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뭔데요? 여기다 뭘 써도 된다? to 또는 so add to를 쓸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막 다짜고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roof 이렇게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a roof니까 뒤에 올 be 동사는 당연히 is. 그 다음에 part는 셀 수가 있으니까 on나 on을 쓸 건데 뒤에 나오는 essential 때문에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이렇게 하죠. 오 뭐야? 됐습니까?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이 부분이 내가 주의를 줬던 게 이런 것들 얘기했죠. 됐습니까? A roof is an important part of a house. 대신에 essential part of a house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나오겠죠. B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Long ago에. 누가 뭐 했다? Some people이 people 했다. 무엇을? Roofs를. 왜 했는지 나오죠. 왜 했다? 자, 단지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어찌시 하나 붙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시 뭐 붙일래? Only to 하면 되겠죠. Only to break, take them apart인가요? Take them down인가요? Take them down. 어찌시 올 차례죠. 어찌시 어찌 easily. 그러니까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뭐, part of a house 하면 뭐 집의 한 부분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거는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뭐의 한 부분, part of the car,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그래서 요거 시제를 이렇게 얘는 요런 시제 사용했는데 얘는 요런 시제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데미 뭐 대신 왔습니까? Only to take the roofs down easily.
뭐 이거 테이크 다운 하면 뭔 얘기 할지 알죠? 그렇죠? 테이크 다운이 뭐니까? 그러니까 테이크 다운 됨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여기에 어순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어순주의. 오케이. 그다음에 또 이질리도 조심해야 될건 이지 왜안 돼? 쉬운 테이크 다운 해. 이질리하게 테이크 다운. 쉽게 테이크 다운 해. 쉽게 테이크 다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질리가 하는 일이 부수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거니까 어찌하다를 만들어야지 어떤 하다가 아니죠. 어찌 부수기 위하여 쉽게 부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in order to take them down easily 뭐뭐하 부사적용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니 부사적입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to take에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사용 방법으로 사용된 걸 1, 2, 3, 4, 5, to도 다섯 개 있는 거 중에 골라라는 거. 단지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하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take down하고 build하고는 어떤 관계야? take down하고 build는. 그래서 반대말 관계인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는 take down의 반대말이 뭐냐?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같은 것을 했는데 take down하고 build를 해놨어. 그럼 나머지 애들 1, 2, 3, 4, 5는 전부 다 무슨 관계라 해야 돼? 반대말, happy, unhappy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좀 많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이 정도면 이 정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이 문장은 씹어 먹었겠죠.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자꾸 삑삑거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짓을 한 놈들이 있다니. 그렇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케이. 언제 어디서란 말이 한꺼번에 나오죠. 수백 년전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뭐요 표현도 그렇죠. 어떤 이탈리아지, 무엇 이탈리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어떤 시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200이면 뭐라 그랬는데? 200. 200. 여기다 S 붙일까 말까? 안 붙인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애매해. 그렇죠. 애매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 이런 표현하고 싶어서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 Hundreds of people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애매 정확한 뭐 200인지 300인지 400인지 500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수백 이런 표현할 때는 여기다 복수형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century란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centuries ago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연도를 나타내는 해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century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에서는 그다음에 요 표현 뒤에 뒤로 가버렸죠. 우리말과 다르게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진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동사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과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단수든 뭐 복수든 S 붙이는 규칙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현재 완료 시제 쓰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더 낮은 무슨 급이야? 비교급이죠. 낮은 세금은 low tax죠. 더 낮은 세금이니까 lower tax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복수형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Okay. They paid lower taxes 뭐 이런 표현, tax 뭐 이런 표현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people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people은 people인데 who 무슨 시제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who had roofless 하면 되겠네요. Roofless houses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거 대신에 딴걸 쓰고 있죠. 딴거 쓰고 있나요? 아, 같은 거 쓰고 있나요? 아, 이거 쓰고 있구나. 지붕 없는 집을 이렇게 했구나. Houses without roofs 이렇게 했겠네. 맞나요? Houses without roofs.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보겠습니다. 뭐 centuries ago 했나 뭐예요? Hundreds of years ago, centuries ago. 그다음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 끝났고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죠. 어디에서 전치사 붙여야 되겠죠. In southern Italy 됐습니까? Centuries ago when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니까 전치사 붙여야 되고요. In southern Italy 그래서 people이죠. people은 people인데 뭐 했던 people who had a hous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house without a roof. 단수로 했네요. 단수가 쓰기 좀 단수가고요. A house 했으니까 a roof 했고요.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가 뭐 했다? Paid 했다. 무엇을? Lower taxes. 됐습니까?
센츄리에서가 수백 년 전에 뭐 센츄리한 단어 100년 단위를 센츄리로 한다라는 거 배웠고요. 어거는 부사니까 뒤로 가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긴 비포는 못 쓰고요. 비포는 덩어리적 손이기 때문에 비포 센츄리즈 이러면 안 됩니다. 센츄리에서가 쿡 찍었죠. 여기서 쿡 찍었으니까 여기에 시제도 계속해서 이거 다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죠. 수백 년 전에 in suddenly, sudden south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형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하듯이 사우스는 써서는 안 된다. 형용사형 사우스의 형용사형 서든. 그러면 이스트의 아이고 이스트 쓰고 있네. 배고픈가? 이스트의 형용사형은 참고로 이스턴, 웨스턴, 노던 이렇게 합니다. 노르스 이런 어휘들 알아두시고요. 노던 라이트 한번 보겠어요. 노던 라이트. 오로라 노던 라이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북지방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노던 폴 한번 볼까요? 노던 폴. 노던 폴은 아니고 얘는 그냥 노스 폴 쓰네 그냥. 노스 폴은 뭘까요? 노스 폴. 그렇죠. 북극점을 보고 노스 폴이라고 그러죠. 뭐 노스하고 관계된 거뭐 사우스 폴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사우스 폴도 있고요. 그러면 서든 라이트도 있을까? 서든 라이트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든 라이트도 있고 노던 라이트도 있는데 서든 라이트는 왜 사람들이 잘 보러 안 갈까? 남극에 있어서 이렇게 추워서. Okay,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자, without이라는 어휘도 빈칸에 놓고 많이 물어보니까요.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란 뜻에 a house without a roof. 지붕 없는 집, a house without a roof. 오케이, without은 뭐 시리즈 중에 하나냐?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과 연결될 거기 때문에 내 안에 not 있다는 hardly, seldom, little, few, not, never 등이 있었습니다. without도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부정어 중에 하나고요. paid lower taxes. 비교급 표현했습니다. lower taxes. 됐습니까? 참, 이 나쁜 일이죠. 지붕이 있다고 세금은 더 내라! 이랬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집은 아파트니까 지붕은 없고 천장만 있는데요. 뭐,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만 세금을 더 내야 됐나? 뭐, 그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who 대신에 that 가능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뭐 have 올지 has 올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습니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3단 변신을 외워야 되는 건 불편하지만 뭐 과거 시제 쓰면 s 붙이는 규칙으로부터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pays 해야 되는 거예요. pays 해야 되는 거예요. pay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Hey. people이니까 주어가 있습니까? 이런 거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지붕 없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자, 또 나왔습니다. 의도 있습니까? 자,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 자, 이런 표현할 때 우리말로 이렇게 길지만 영어로는 전치사 하나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에 부과되는 세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외워야 돼요. 전치사까지 붙여서. 뭐에 붙는 세금이란 표현 여러분 어떻게 익히면 되겠어요? 뭐에 붙는 세금 어떻게 한다? Tax on. 뭐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되는이 뭐지? 부과되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있습니까? Tax on. 뭐 tax on the food. 뭐 음식에 부과되는 세금이겠죠? tax on the house 뭐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겠죠. 오케이. 피하다란 말이 있는데 다짜 떼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쓰겠죠. 피하다가 뭐예요? avoid. 그렇죠. 반대말은 accept겠죠. accept 받아들이다 accept 피하다 avoid.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누가가 나오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뿔 모양의 지붕들을 뭐 했다? 무슨 시제?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By doing. 됐습니까? By doing. By 뒤에 이거 이건 너무 뻔해. By 뒤에 있는 doing을 보고 둘중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니까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By doing.
자, by doing 쓴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쌓아 올리다라는 수고더라죠. 그렇죠. 쌓아 올리다가 뭐든가요? pile up. 반대말은 take down.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쌓아 올림으로써, 무너뜨림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피하기 위하여. To avoid what? To avoid what? High taxes. 어디에 부과되는? On the house. On their houses 했네요.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됐습니까? 예, 누가 뭐 했다? Some people이 뭐 했습니까? Built 했죠. 무엇을? Cone-shaped roofs를. 그렇죠? 어떻게?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Piling up stones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이 빌트 했는데 뭘 빌트 했다? Cone-shaped roofs를. 왜? 어떻게?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아까랑 똑같이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in order to, so as to 이런 거 붙일 수가 있고요. 뭐 because they wanted to avoid 해도 되겠죠. Because they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해도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Because people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를 확 줄여서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이 built 했다, conceived. 그 다음에 pile up하고 똑같은 문법, take down. 반대말이지만 문법은 똑같죠? Take down도 이어동사, pile up도 이어동사니까 stones 여기 끼니까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Piling stones up도 가능하다는 거. Stones가 뭐로 바뀌었을 때는 them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때는 piling them up밖에 안 된다는 거. 이어동사의 특징이죠. 오케이. 목적어를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여기 놔도 되고 여기 놔도 돼. 근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라. By doing. 됐습니까? 쌓아 올림으로써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Conceived roofs by piling up stones. 자, 그래서 이제 뭐 워플 모양으로 지붕을 지어놨다가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무너뜨릴 때는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방법이 있겠죠 뭐. 됐습니까? 물건 다 빼고 했겠죠. 아유, 불편해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왔을 때야 세금 징수원이 그렇죠. 이거 단순 과거해야 되는 거죠. 왔을 때 누가 사람들이 어떤 무너뜨렸어? 어찌 무너뜨렸어? 그렇죠. 어찌시 써야 되겠죠. 지붕들을 뭐 했다? 무너뜨렸다. 무너뜨리다. 예. 아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유. 예, 요즘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하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무너뜨리다가 뭐예요? Take down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금 징수원은 뭐라 그러면 돼요? Tax collectors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뭐 came to towns, 뭐 하면 되겠죠. came to the town 했네요.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했을 때 누가 people이 뭐 했다? take down 했다. 또는 뭐 take roofs down 하든지 뭐 took 해야 되죠. took their roofs down 됐습니까? took their roofs down, took them down 어찌 quick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when은 여러분들 when 이제 몇 가지 배웠다 그랬더라? 세 가지 배웠죠. 그래서 몇 번째 배운 when이에요 이거? 두 번째. 그렇죠. 뭐뭐 할때 마지막 배운 게 관계 부사. The time when you come here was 6 o'clock. 뭐 네가 왔던 때는 그 시간은 the time is when you came here. 네가 여기 왔던 time. 그때는 관계 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접속사 when이고요. Okay, came to the town. 뭐 여기에 came to를 한 단어로 하면 visit는 뒤에 전치사 쓴다 안 쓴다? 타동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when tax collectors visited the town.
came to the town 왔을 때 okay. People이 took them down 했다. Their roofs down 했다. Quickly. 여기에 quick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까도 어찌시죠? 쉽게 부수고 빠르게 부수는 거죠. 전부 다 무수시 와야 될 자리들. 어찌시 부사 형태가 와야 되는 것들. 시험 문제에 그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나옵니다. 다음 둘중 알맞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뭐, 그럼 본적 있잖아. 뭐, A, B, C, D, E 해가지고, 각각 두 개씩 고르게 돼 있어. 하나는 ING냐, 하나는 ED냐, 뭐, 하나는 부사냐, 하나는 형용사냐, 하나는 뭐, 현재 완료 시제냐, 단순 과거 시제냐,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took them down easily 했답니다. 계속해서 take down 이어 동사니까, their roofs, down 뒤로 가서, took down their roofs 해도 상관없다는 거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참 살기 힘들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 후에죠. 그쵸? 무슨 시제 떠난 후에? 과거 시제 떠난 후에. 떠나다란 동사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해야 되겠고, 쌓아 올리다도 당연히 과거 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 징수원이 떠난 후에, 그들, 뭐 했던 사람들, took down their roofs 했던 사람들이, 어찌? 다시 무엇을 돌들을 뭐 했다? 쌓아 올렸다. 쌓아 올리다? pile up, take down, pile up, take down. 저 쌓았다가 무너뜨렸다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누가 뭐뭐 한 다음에라는 말을 시작할 때 쓰는 건 after. 누가 더 tax collectors가 과거에 떠나다니까 left 하면 되겠죠.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from the town이야, left the town이야. Left of town이죠. 오케이. 얘는 누구처럼 go 아 come처럼 비지처럼 됐습니까? 전시사 필요 없다. 됐습니까?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the room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얘도 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 타동사라는 거 비지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거 타동사라는 겁니다. left 뒤에 생겼다면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 town이지 left from the town 하면 안 돼요. left the town 떠난 이후에 누가 데이가 뭐 했다? 파일드 했다. 업 했다. 파일드 무엇을 더 스톤즈를 어찌 again 다시 뭐더 스톤즈 한번 여기 뭐 댐으로 바꾸면 파일드 댐 오빠 계속해서 이어 동사니까 알죠? 여기 넣어도 된다는 거 파일드 더 스톤즈 어가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쌓아 올렸어요? 지금 To build the concept of roofs again 하기 위해서 다시 저그 원뿔 모양의 지붕을 여러분들 뭐 그런 거본적 있잖아 왜 산에 등산하다 보면 사람들 소원 빈다고 이렇게 돌 쌓아놓은 거. 그렇죠? 그런 형태의 지붕들이 있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Okay.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 town, people piled up the stones again.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Okay. 그러면 뭐 비가 잘, 이게 뭐 방수 같은 게잘 될까요? 이런 지붕이? 아니요. 잘안 됐겠죠. 그렇죠? 살기 되게 힘들었겠다. 그렇죠? 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겠죠 언젠가 사람들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렇겠죠 뭐그 뭐야 르네상스 시대 때 아니 르네상스 말고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왕들이 하도 세금을 뜯어가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뭐그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뭐 세금 뭐 국민들이 세금이 너무 높아서 뭐 굶어 죽겠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쌀이 없으면 뭐 빵을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는데 막 이런 개념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열받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답니다 A roof is an essential part Important part. 뭐 같은 말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게 뭐가 있을까? 필수적인. Necessary part. 오, 그렇지. Necessary 같은 단어도 알아두세요. Necessary part of a house.
그 다음에 짧은 단어도 하나 알아두세요. Vital 같은 거. Vital part of a house. Necessary part of a house. Essential part of a house. 같은 말. 비슷한 말은 important가 있었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But long ago. 시제주의하라 했죠. Long ago. 아까는 fact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만. 뭐야? 팩트를 얘기하고 현재 시제지만 여기는 이렇게 과거 시제. 옛날에 적에 있잖아. 뭐 이런 얘기니까. Long ago,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 목적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댐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take down 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뭐 오직 뭐뭐 하기 위하여는 only to do의 형태로 하면 되고 어찌 부순다 쉽게 부순다 easy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에서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가 오케이, 그래서 지붕 없는 집이란 표현, a house without a roof, 뭐문 없는 뭐 지붕 없는 자동차, a car without a roof, 뭐 하면 되겠죠. 뭐 오픈카, 뭐 오픈카라는 표현은 사실 콩글리시입니다. 컨버터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a car without a roof,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paid 했다, lower taxes, 비교급 표현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 문법이죠. 1과에 나왔던 중요 문법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죠. 현재 완료 시제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자주 등장할 거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관계사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금은 뭐였고? 저쪽 tax였죠. 세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부과되는 세금들, taxes on the house였죠. 전체 on까지 같이 붙여서 읽히면 좋겠다 이겁니다. taxes on the house. 그 다음에 염소는 goat였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wooden, golden, metal,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재료 형용사, 뭐 wooden, golde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뭐 없이, without. 그래서 뭐 지붕 없는 집이 뭐였더라? House without a roof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 다음에 century는 100년이었죠. 100년. 100 years.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a century라고요. 100년. 오케이, 그 다음에 essential은 필수적인, necessary, vital.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essential. 뭐 여러분들 화장품 엄마들 화장품 중에 에센스 뭐 에센스 발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죠? 안 바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지은 화장품 이름이죠. 안 발라도 괜찮던데 나는. 아 그래서 가죽이 이 모양이. 프로텍트 뭐 하다 보호하다 막아주다. 그다음에 택 다운 무너뜨리다. 반대말은 뭐였더라? 파일업이랑 빌드 같은 게 있었죠. 쌓아 올리다, pile up. 쌓아 올리면 건설하는 거, 짓는 거니까, build 같은 것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거, 뭐뭐 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했죠. To avoid 하기 위해서, because they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그래서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some people이 built 했다 conshape the roofs를 뭐 함으로써 by piling up stones 그래서 뭐뭐를 쌓아 올리면서 자 뭐뭐 함으로써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함으로써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뭐 안 하고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죠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하지, 뭐뭐 함으로써가 by doing이었으면,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뭘까요?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냐 하면, without doing. 뭐, he stayed up without sleeping. 깨어 있었다, without sleeping. 뭐 하지 않고서, 잠자지 않고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서 말할 수 있니? 뭐, can you speak without moving your lips? 뭐 이런 거, 복화술 할수 있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Okay, we can speak by moving our lips. 뭐 우리 입술을 움직임으로써 말을 할 수가 있다. We can speak by moving our lips. Can you speak without moving your lips? 움직이지 않고서 말할 수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ile up 이어 동사고요. 뭐, stones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When tax collectors visited the town,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pes down quickly. 뭐 계속해서 뭐 얘를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took down their ropes quickly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서비스? 퀵 서비스. 어찌 take down 시킨다? quickly 하게 down 시킨다. take them down quickly. 형용사 써야 될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되고 부사 써야 될 자리에 부사 써야 된다는 거. 아까 easily도 마찬가지였고요. After the tax collector left the town, people piled up the stones again. Piled the stones up again. 다시 쌓아 올려서 지붕을 다시 restore 시켰다. recover 시켰다. 회복시켰다. 리빌드 했다. 리빌드 했다. 이런 얘기. 다시 건설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째 지붕 봤더라? 어떤 지붕 봤더라? 두 번째 지붕이죠? 첫 번째 지붕은 grassroots였고, 두 번째는 cone-shaped roofs고. grassroots는 지금도 볼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에서? 노르웨이. 그렇죠, 노르웨이에서 볼수 있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왜 grassroots를 만들었나요? 일단 재료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그 동네에 뭐가 많아가지고, 우드가 많아가지고, 우든 하우스를 짓는데, 그럼 우든 하우스 가지고는 중간에 성성성성 구멍 뚫린 거 사이로 따뜻하게 집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흙으로 덮고, 흙으로 덮으니까 당연히 뭐가 잘 자라? plants and grass 같은 게, tree 같은 게막 자라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냐? 뭐 하기 위하여? 어떤 하우스를 짓기 위하여? 시원하게 protect themselves from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이런 거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지금도 볼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하지만 콘쉐입드 룹스, 아이씨 오늘 왜 이래? 콘쉐입드 룹스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점 됐습니까? 오늘 비즈니스가 많은가 내가? 비즈니스 뭐 어려 주고 비즈니스 수업보다 중요한 게 있어 맞죠?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했네요. 오케이 정리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오늘날도 볼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볼수 있고 볼수 없고 다시 볼수 있고 세 번째 오늘날도 볼수 있는 그렇죠. 어느 나라가 아까는 이제 그 노르웨이에 오늘날 가서 볼수 있어. 두 번째 거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 가도 볼 수가 없어. 옛날에 그랬어. 그다음에 이건 중국 사람들이죠. 이제 오늘날도 볼수 있는 중국. 중국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들도 그 미국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인종, 뭐 독일 출신 사람, 뭐 유태인 출신 사람, 뭐 아프리카 출신 사람, 한국 출신, 일본 출신, 뭐 많아요. 중국 출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과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된 국가죠. 유나이티드, 뭐든 통합된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원래부터 미국인은 저쪽 조그마한 민속촌 같은데 모여 삽니다. 참 그것도 안된 일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생김새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원래부터 미국 토착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는 인디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뭐 서부 영화 보면 뭐 빵야 빵야 하면 맨날 총 맞아서 활막 쏘고 뭐말 타고 다니면서 뭐 백인들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진 게 원래 원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빙하기 때그 아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바다도 얼면 물이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들면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바다였던 곳이 지금 뭐야? 그때 당시에 빙하기 때는 육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맘모스 같은 거 사냥하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우리와 같은 황인종들이 있었어. 아시아 쪽에 황인종들이 살잖아요. 그쵸? 걔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쭉그 대륙을 타고 내려가서 아메리카 토착민도 되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전부 다 황인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백인들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그 역사도 보면 그 뭐야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이유가 그것도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유럽인들이 저 갖고 있던 어떤 세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아메리카인 토착민들이 전혀 면역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 많이 죽어서 그래서 뭐 총균세 뭐 이런 책 읽으면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베개로 쓰는 두꺼운 책이에요. 자, 빅 라운드 룹스죠. 빅 라운드 룹스에 대한 얘기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 남부의 어떤 한 동네에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시제에 볼수 있다? 볼수 있죠. 그렇죠? 둥근 지붕은 지붕인데 어떤 큰 도넛처럼 생긴. 됐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은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요. 길게 하면 대시나 위치로 시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 일단 뭐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Look like. 그렇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바라다 보니까 전치사 뭐로 시작한다? From the sky죠. From the sky in 하겠죠. In 또 어느 동네죠? 어떤 시죠? In a part of southern China. 아까도 Southern Italy더니 이번도 Southern China네.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에서는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You can see 뭘볼수 있어요? Round roofs를 볼 수가 있는 거죠. You can see round roofs는 roofs인데 이제 어떤 시 시작됩니다. 됐었네요. Which that big 안 되겠죠.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그러니까, 오케이. 뭐 여기서는 뭐 이거 아까도 나왔던 거니까 특별히 더 강조 안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아까는 과거 시제인데 지금은 현재 시제야. 왜? 지금도 중국 남부에 가면 이런 게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썼고 현재 시제 썼고 그렇다면 여기에 절대로 룩스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선행사가 라운드 룩스인데 안만기라부터 데이고 데이 룩스야 데이 룩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룩스하고 도너츠하고 뭐의 일치? 수의 일치를 이루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격 관계대명사 사용됐고 that 대신에 위치 쓸수 있고 생략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요거 한꺼번에 날려버려도 상관은 없겠지. 그쵸? Round loops는 loops인데, 못 같은, big donuts 같은 round loops. 마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가 있나? 그것들은 하카족의 크고 작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카족 할때 하카 피플 하면 되겠습니다. They are the loops 하면 되겠죠. They are the loops 점수 못 올까요? Of the big round houses 점수 못 올까요? Of the 하카 피플 맞습니까?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건 없고요. They가 뭘 지칭하느냐. 됐습니까? They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the roofs that look like big donuts. 다시 왔죠. 못 같아 보이는 그것들, 못 같아 보이는 그것들, 그 지붕들. 됐습니까? 더앞 문장에서 They가 가리키는 걸 하면 여기에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nuts죠. 큰 도넛처럼 생긴 둥근 지붕들이 지금 여기서 뭐로 받고 있다? 데이로 받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The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are loops of big houses of the Hakka people.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뭐 전치사 몇 가지 주의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가 지칭 찾기가 뭐냐라는 거, 전치사의 것들. 오케이. 자, 이 지붕 하늘에서 보라고 한 이유가 집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봐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뭐 중국에서 하여튼간에 스케일이 커. 그렇습니까? 자, 방금 앞 문장에 데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또 데이가 또 나와. 그렇죠? 이번에 가리키는 데이가 다르다는 점. 아까는 지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데이는 뭐예요?
그렇죠. 더 하카 피플 되시고 왔다는 거. 지칭이 똑같은 데인데 가르치는 게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과의 주요한 문법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들이 산 행동의 느낌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살았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던 무슨 표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쭉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가 나오죠. 어디서 이와 같은 집이서. 됐습니까? 뭐 같은 집에서. 이 같은 집. How in house is like this야. These야. These 해야죠. In house is like this 하면 안 되죠. 수가 안 맞죠. 아까 앞에서는 house is 했고 여기서 갑자기 this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도너트라 그래서 도너츠라 그래.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약 1000년 동안 이 표현 요거하고 요거하고 잘 맞아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는 얘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략이란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두개 가르쳐줬죠? 그렇죠? 뭐하고 뭐가 있었더라? About하고 그렇죠. Around가 있었죠.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그거 써야죠. 그렇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다음에 뭐 이라 같은 집에서 천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집에서 천년 동안 살았던 의도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유. 왜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하다가 뭐였더라? 프로텍트. 그렇죠. 자, 살았던 사람하고 보호 대상하고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같은 존재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무슨 대명사? 여기에 댐 쓰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댐셀브즈 꼭 써야 돼. 댐이냐 댐셀브즈냐 이것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으니까 they lived 어디서? In houses like these. 그렇죠? In houses like these. 그럼 how long? For about a thousand years. 그니까, for about a thousand years. Where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그렇습니까?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a thousand yea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They 지칭. 이번엔 they. 아까는 they are the big round loops of the Hakka people에서 they는 룹스였죠. 그렇죠. 물건이었죠. 이번에 데이는 더 하카 피플. 똑같은 거 데이가 연달아 나오는데 지칭이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제주의라고 하라 했고 그다음에 이게 for about a thousand year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이니까 얘는 완료경 계속 되는 중에 당연히 계속이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자리에 디스 쓰면 절대로 안 돼. 수가 일치되지 않는 거야. 뭐 디스나 디스나 뭐 발음 비슷해. 영어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이 새끼들 미쳤다니까 수하고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around나 about 된다 했고요. for 써야 되는 것도 얘기해줬죠. 대략 천년 동안. 그 다음에 in order to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집에 살았던 의도를 얘기하니까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 A를 B로부터 지키다. Protect 그렇죠. 자기 자신을 enemies로부터 protect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자, 남부지방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좋아요. 좋고, 잉여 곡식이 많아요. 잉여가 뭐예요? 남아 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잉여 곡식이 생기면 이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그렇죠? 잉여된 어떤 생산물이 생기기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잉여된 생산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계급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걸 딴 사람부터 계속 얻어 써야 되면 계급이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남는 것들을 그 잉여된, 남는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겠어, 소수겠어? 소수겠죠. 걔들이 그걸 다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먹죠. 그럼 어딘가 당연히 스토어 해놔야 되겠죠. 스토어 뭐 하다? 저장하다. 그럼 그 저장돼 있는 거 그냥 저쪽에 다른 데 추운 동네 사는 애들이 그냥 놔두겠어? 아니요. 그렇죠. 뺏어 먹으러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잦은 뭐가 있었,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잦은 외세로부터 침략이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집에 이제부터 뭐냐? 집의 피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피처. 피처가 뭐겠어요? 외관. 그렇죠. 특징에 대해서. 그렇죠.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캐릭터리스틱스 뭐? 특징. 특징. 됐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집에 지금도 쓰는 집이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옛날 뭐그 민속촌에 있는 그런 집이야. 지금도 쓰는 집.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무슨 시제 나올 거다. 현대 시대. 그렇죠. 시제주의 하란 말이야. 왜이 시제를 써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계속 살았으니까. 그때는 have lived. 지금은 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까? 단순히 현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집들은 저 1층에는 출입문 하나밖에 없어. 뭐도 없고 창문도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집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 하우시즈가 뭐 한다? Only 한 번. 그렇죠. Have only one gate 하면 되겠죠. Have only one gate. 그렇죠. 어떻게? 자, 여기에 이거 썸이야, 애니야? 그렇죠. 왜 애니를 써야 되냐?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애니냐? 바로 without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without any windows. 됐습니까? Without some windows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게 not하고 똑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사용된 경우야,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야. 일반적으로 그렇죠. Without any window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남았네요? 어디에? On the first floor. 그렇죠. On the first floor에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어떤 특징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없이 여기에 썸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된다. 썸을 쓰면 여기 이 속에 들어있던 누가 not이 다시. 뭐라 하겠죠. 됐습니까? not any 해야죠. 그러면 이거 not any를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 했는 것 같은데? 나 내일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된다? With no windows. No windows. 그렇죠. With no windows하고 without any windows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이 안에 not 들어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not any 하고 있는 거고, not any는 no로 또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t any를 no로 바꿀 땐 not은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With no windows.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잘 알죠? 됐습니까? On the first floor, 1층에. 됐습니까? 왜 이렇게 했다? 외부로부터의 penetration을, 막기 위해서 아까 그렇죠. 힘들었던 그렇죠. invasion을 막기 위해서겠죠. penetration, invasion. 그렇죠? 뭘까요? penetration. 침략 그렇죠. 침입, 침략. 이런 걸 막기 위해서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 집의 피처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냐. 이 표현 나옵니다. 오케이.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지? 그렇죠. 그러면, enough big이야, big enough야. Big enough. big enough가 입에도 착착 잘 붙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의 주인공이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each houses야, each house야. Each 그러면 each house is야, each house are야. house is. 그러니까 이 표현 다 됐네요. Each house is big Big enough. enough.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주요 부분인 거 아시죠? 네. 각각의 집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전체 for the whole town, village 이런 거 썼겠죠. 됐습니까? 촌동네야 여기. 됐습니까?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원어동처럼 촌동네야. 됐습니까?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 마을을 담아 놓을 만큼이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to contain a whole village 해야 되겠죠. To hold a whole village. hold 뭐 하다? 담아 두다, 잡아 두다 이런 뜻이죠. To hold a whole village. 됐습니까? For a whole village.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big enough 하다. 그러니까 막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 사는 거야, 거기에. 원어동 애들이 다 모여 사는 거야. 됐습니까? 촌동네라 그랬으니까, 뭐, 저쪽에 뭐, 원호동 사이즈는 아니고, 뭐, 임천리, 뭐, 이런 데 정도 사이즈겠죠. 무슨 리 정도 사이즈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면 뭐, 집 건물 하나에 다 들어가 살만하겠죠. 됐습니까?
그니까 그뭐 누구누구네 집에 뭐 어제 부부싸움 했더라 뭐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프라이버시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누구누구네 집에 뭐 새차 샀더라 뭐 이런 거다 알겠죠. 그렇죠? 뭐 맨날 뭐집 앞에 막그 뭐야 로켓 배송으면 막뭐 사왔는지 아이고 뭐 샀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 알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프라이버시가 없겠네요.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는 할수 있어도 Protect themselves from privacy는 안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팩트라서 현재 시제. 자, 여기서는 네 개의 층. 여기에 이거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야,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 개. 그렇죠. 계속해서 on the first floors였어. On the first floor였어. On 1층에 할 때는 플로어가 단수라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층이란 이 단어 S로 시작하는 뭐예요? 스토리죠. 이야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얘 빈도 부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t usually has 하면 되겠죠. It usually has. 됐습니까? It이 뭐 드셔봤어? It's house죠. Each house usually has. 지층 찾기. The house usually has. 보통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습니까? Four stories. 있습니까? 네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런 애들 있다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친구들 이렇게 좀 다독여주면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네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있습니까? The house usually has four stories. 4층짜리 건물이다. 자, 1층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럼 2층, 3층, 4층에 뭐가 있는지 얘기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1층의 특징은 문만 떨렁 있어. 아무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층에 뭔 일이 있는지 뭐, 안으로 뭐, 담, 뭐, 이렇게 뭐, 창문 열고 몰래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 됐습니까? 4층이 있는데, 이제 1층은 뭐에 쓰고, 2층은 뭐에 쓰고, 3층은 뭐에 쓰고, 4층은 뭐에 쓰고 나오죠. 오케이, 그럼 그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시작하겠죠. 그것이 갖고 있죠. It has 뭘 갖고 있어요? 키친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On the first On the first floor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계속 has를 계속 쓸 필요가 floor 없어요. 없죠. 생략해 버립니다. It도 마찬가지고 있습니까? 생략했나 안 했나? 오케이, 생략해 버렸네요. 그렇죠? Storage. rooms가 어디에? on the second floor에. 그러니까 2층에. 그러니까 여기에 it has 생략입니다.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it ha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it has 생략해버리고 뭐가 있는 거야? 거실들과 침실들이 있으니까 living rooms and bedrooms. 어디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두개 층에 걸쳐 있죠, 이번엔. 그쵸? 분명히 계속 플로어는 단수로 등장했는데 드디어 floor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몇 스토리에 걸쳐서 two stories에 걸쳐서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형태 와야 된다? 복수 형태 와야 된다.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요거 있습니까? 오케이. 몇 가지 스펠링 조심해야 될 숫자가 몇개 있어. 됐습니까? 뭐가 있냐면은 일단 4가 4인 건 아시죠? 14는 14. 14인 건 아시죠? 네 번째는 4th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네 번째 4th고요. 40은 40이죠. 됐습니까? 자, 얘10 단위를 뒤를 세게 있는 거야. 뭐? 있습니까? 10, 몇, 10, 몇, 뭐, 10, 11, 12, 13, 14, 이쪽, 틴 붙는 애들 뒤에 세개 있고요. 얘는 여기를 세개 읽어야 돼요. 40. 특징은 U가 없어져 버렸죠. 됐습니까? 쉽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숫자 하나 더 있는데, 9는 뭐예요? 9이죠. 그럼 아홉 번째는 어떻게 된다? E가 사라집니다,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E가 사라진 게뭐 어땠다고요? 그래? 그러면 19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90은? 90은? 90. 이게 안 없어져.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 숫자.
이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 조심해야 된다.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 zoo 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기는 뭐, 크게 나오는데, 스토리지가 저장이란 명사죠. 그럼 저장하다가 뭐다? 스토어. 맞습니까? 이게 가게란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스토어, 스토리지, 파생어 관계. 저장하다, 스토어. 저장, 스토리지. 스토리지 룸즈. 오케이. 뭐, it has가 계속 생략된 거. The house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그러니까 지금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한데요. 하카 피플은 둥근 커다란 지붕을 가진 그런 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면은, 야, 저 이런 짓을 해온 지는 얼마 됐고?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집의 특징은 1층에는 게이트 하나만 떨렁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총 보통 일반적으로 몇 층짜리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뭐가 있고? 키친이 있고 밥해 먹고 2층에는 스토리지 룸즈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상해. 나 같으면 뭐아 아니다. 왜 1층에다 스토리지 룸즈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기 언제 침입했죠? 저기 들어와가지고 스토리지 룸이 그나마 1층에 침입하기 제일 좋은 층이 몇 층이겠어? 1층이겠죠.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생각 뭐 특공대 뭐 이렇게 막줄 타고 내려온 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1000년 동안 그런 거한 거는 최근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하늘에서 뭐 비행기 타고 뭐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1층에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훔쳐가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층에 그냥 밥 정도 해 먹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도망가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나마 1층에. 그렇죠? 밥 먹다가 이렇게 뭐 놔두고 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대신 밥해 먹으려 그러면 되게 힘들겠다. 재료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 2층에서 가져와야 되잖아. 2층에서 뭐할해 먹을 때마다 2층에서. 아, 아니네. 내려오면서 챙겨 갖고 내려오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내려오면 챙겨 내려와서 밥해 먹고 밑에 설거지하고 치우고 뭐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남은 거 있으면 다시 갖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오케이. 3층과 4층에 거실과 침실이 있습니다. 집의 특징 뭐 이러면서 책이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가 만 것처럼 끝이 나나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ig round roofs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그래서 어디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뭐 전지사 이런 것들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south 쓰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southern 써야 되고요. 발음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이거 발음 문제 잠깐 설명시키면 얘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노홍철이 뭐 말할 때마다 밑에 자막으로 많이 나오는 혀를 살짝 물고 바람만 뿜는 소리. South, South. 근데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OU의 발음도 바뀝니다. 이렇게 Southern, Southern. 그러니까 요거는 큰 어라는 발음이에요. 요는 작은 어입니다. 이 거꾸로 뒤집어질 것 같은 거. 이건 작은 어, 이건 큰 어. 뭐. 선생님 공부할 때뭐 전자사전 이런 거 없었고, 사전에 이런 발음 기호 보고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쳐갖고 옆에 뭐탁 누르면 다 읽어주는데, 그치? 그래서 이거를 번데기라 그랬고요, 얘를 보고는. 얘는 낚싯바늘이라 그랬고요. 얘는 삿갓이라 그랬어요. Southern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단 TH가 바람만 붙는 소리에서 목이 떨리는 소리로 바뀝니다. Southern 맞습니까? TH 발음이 뭐 달라지는 경우는 몇개 있어요. 뭐. 그다음에 you can see 뭐 숨쉬다 뭐예요? 숨쉬다 그렇죠. 이게 낚싯바늘 발음이었고요. 얘 명사형이 breath였죠. breath. 번데기로 바뀌죠. breath, breathe. 됐습니까? EA의 발음도 뭐, 얘는 A였는데, 얘는 E구요. 점점 땡땡 있으면 모음 소리 길게 내라 이런 뜻입니다. breathe. 오케이. 이런 것들 있었고요.
You can see round loops 주격 관계되면서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They look like 시제 조심하시고요. 동사의 형태 뭐처럼 보이다. 뭐 look like, look for. 돌보다도 있었는데 돌보다 뭐였더라? Look after. 됐습니까? Look like는 겉같이 보이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연달아 나온 day에 대해 주의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day는 the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대신 왔습니다. The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Big donuts처럼 보이는 커다란 지붕들은 the roofs of 전시사. Big rounded houses of the Hakka people. 하카족의 크고 둥근 집들의 지붕이다. 뭐의 뭐?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Roofs of the houses. 집의 지붕. 그다음에 이번엔 더 하카 피플 주요 시제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비싸 만든다는 거. 이와 같은 집들 얘하고 얘하고 수의 일치를 이루어줘야 되고 못 같은이죠. Okay, for about 뭐 동안에 for 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about around 쓸수 있다고 했고 대략 to protect themselves 여기 them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이거 댐 쓰면 안 된다는 표현을 보고 뭐 이렇게 비교합니다. He loves him. He loves himself. 이두 문장의 차이점. 오케이. 옛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때, 아우 이두 문장 중에 위에 문장은 이거는 아우 이거 나쁜 짓이야 막 이렇게 가르쳤어. 옛날 선생님들은 he loves him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이야 뭐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쳤고요. 자, he loves him은 뭔 소리예요? 그는 그를 사랑했다. 그렇죠. 그는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he loves himself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기적 용법이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생략할 수 없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얘 무슨어야? 목적어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원래는 한 자리 차지해야 될 제기대명사인데 곧 나올 모양이니까 제기대명사 등장했으니까 비교해 보면 He did it himself. 여기 똑같은 himself 문장에 여기에도 himself가 나오고 여기도 himself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돼. 얘는 없으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얘는 없어도 돼. 이럴 때 사용된 녀석을 보고 무슨 형용법? He did it himself. 무슨 뜻이냐? 그는 직접 그걸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했다. 그럼 직접이란 빼면 직접이란 말이거든 이게 해석하면. 그러면 he did 이게 없어지면 그가 그것을 했다는 얘기지. 그가 그것을 했다는 얘기나, 그가 직접 그것을 했다는 얘기나,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얘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 얘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Whom does he love, 이건? 그렇죠? 그러면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얘가 문장 속에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명사가 없어지면 문장에 돼, 안 돼? 명사 하는 일이 주목보잖아. 그쵸? 주목보 없는 문장이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고 얘를 제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really의 뜻이야. really. 얘 really 무슨 시야? 어찌시죠? 그쵸? 꾸며주기 위해서 왔죠.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얘를 보고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가 있다. 왜 이런 거 얘기하냐? 다음 중 얘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걸 고르세요. 이러기도 합니다.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보호하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이런 집에 살았니?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뭔가 얘는 생략할 수가 없는 제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생략 불가 정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생략 불가 이유는 프로텍트의 무슨 어라서 목적어라서. 그러니까 무슨 셀프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protect A from B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그 앞에 to를 붙여서 보호하기 위하여 천년 동안 이런 집에 살았다. 여기에 마찬가지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목적이라고 안 가르쳐준다 했어요. 의도라고 했어. 목적이라고 가르쳐주면 명사적용법 중에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찬가지 in order to so as to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without any를 no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이거 with no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with 띄우고 no windows on the first floor only의 단수 명사 왔고요. 첫째 층에. 그다음에 each house 뭐 이과의 each every 뒤에 단수 명사 오고 단수 취급한다. 그다음 big enough 어순주의하고요. for home은 이제 hall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전체 마을. 그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건 each house usually had four stories. 보통 학가족의 집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doesn't, not 집어넣으면 doesn't have 되니까 doesn't 들어갈 자리가 똑같은 위치에 usually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each house 계속 받고 있습니다. each house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it ha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it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됐습니까? 3, 4층에 걸쳐서 다 했으니까 이때는 복수형. 됐습니까? 3층과 4층에 있다. 이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문은 뭐였더라? 게이트 게이트였죠. 뭐 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둥근 라운드 라운드 뭐뭐 주변에 어라운드 around. 라운드는 형용사고요. around는 전치사. around me 이렇게 쓰이니까요. 그다음에 south의 형용사형 southern. 그다음에 쌓아올리다 pile up take down이어서 반대말. 그다음에 home 전체 전체의 enemy 적 반대말 friend avoid 뭐하다 피하다 반대말 which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take도 같은 말이 반대말이고 참 take accept 그다음에 storage 저장소 저장소 장소 스토어의 명사형 저장하다 저장하다 뭐 세이브란 단어도 있었죠 세이빙 룸즈 스토리지 룸즈 이런 것들이었고 이거가 깔끔하게 끝이 났으니까 이제 그 녀석을 불러볼까요 나와라 다네트 만든 칼 재미없네요. 뭐였어요?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과. 어? 없다. 안 만들었다. 아, 이럴 수가. 그치. 잘 됐죠. 아, 이 선생님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인간, 이거 좀 맞아야 돼. 그치. 오케이. 그냥 안 올렸을 뿐이에요. 어? 뭐야? 중3고 왜 불렀어? 중2! 나와라! 어? 아직 안 만들었나 보다, 진짜. 중2. 이거 진짜 안 맞는 거야. 7구 하잖아, 이거. 아, 옛날에 만나놨냐? 2과.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달려볼까요? 아, 싫다고? 지난 시간에 좀 했었지? 여기서부터 하면 되잖아, 그치? 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어? 콘쉐, 아, 그쵸. 그래서 무슨 룹스였더라? 콘쉐입드 룹스 대신 쓸수 있는 표현? Looks which look like a cone. I cones 어 빼고 됐습니까? loops which 또는 that look like cones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자, 이거를 뭐 시작부터 하지 말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다 쭉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첫 번째 문장은 지붕은 집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죠? 그런데 옛날에 지붕 없는 집도 있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고요.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시제 해야 된다 그랬더라? 그쵸. 뭐 하기 위해서죠. 그쵸? 어찌 하기 위해서 쉽게 그것들을 부서뜨리기 위해서였죠? 이거 빼먹었네. 됐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Of a house but long ago. 누가 뭐 했다? Some people이 built 했다. 무엇을? Loops를. 오직 뭐 하기 위하여?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 loops 대신 왔죠. 지붕을. 당연히 뭘 쉽게, 또 여기 them인데, 뭘 쉽게 take them down 하기 위해서요? loops를죠. 됐습니까? A roof is an essential part, necessary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some people bui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막 하려고 그러면 막혀. 됐습니까? 니들이 뭐 원어민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과거 시제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그런 짓을 했는지 나오는 부분이죠. 수백 년 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뭐 했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었네요. 그쵸?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지붕 없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뭐 했냐? 더 높은 세금 냈어요? 더 낮은 세금 냈어요? 그렇죠. 지붕 없는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Centuries ago, centuries ago. 어느 동네에서? In southern Italy. 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가 뭐했다? Paid 했다. 무엇을? Lower taxes. 좋습니까? 더 낮은 세금을 냈다. 뭐 이거를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싶은 사람은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뭐 이렇게 골라놔도 되고요. 됐습니까? 지붕 있는 집을 갖고 있으면 또 높은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윗딱 고른 순간 아이 새끼 틀렸네 이랬는데 뒤에 봤더니 그렇죠? 뭐 higher taxes 딱 써있으면 아 이봐라 장난치네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자 무슨 얘기했냐?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죠. 어디에 부과되는?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뭐 했냐면 지었어. 그쵸? 뭘 지었냐면 원뿔 모양의 집을 지었죠. 그쵸? 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돌을 뭐 함으로써 쌓아 올림으로써.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니까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누가 뭐 했다? Some people이 built 했다. 무엇을? Conshaped roofs. 지은 방법이 뭐? 그쵸. Of stones.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In order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built. 이거 엉뚱한 시제구로 만데. 됐습니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야. Con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By doing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이것도 뭐 stones 어디 넣었냐 꼭 물어봐야 돼요? 거기까지 만들까? 아니요. 됐습니까? 너무 막 보기 싫겠죠. 지금도 충분히 보기 싫은데. 저막탁막얘딱 갑자기 딱 보면 막 체할 것 같죠. 이거 이런 거 보면 아우 막 이러면서 아닌가요? 그다음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 부분이었냐? 뭐 이거 왔으니까 누가 뭐 했을 때 내죠? 그렇죠? 세금 징수원들이 동네 왔을 때 사람들이 뭐 했겠어? 지붕은 부쉈죠. 그렇죠. 어떤 부서서 어찌 부서서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뭐 했을 때니까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down their roofs, down quickly. 둘다 되죠, 이거는. 됐습니까? 이어 동사에 암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오케이. 뭐 비지티드 뭐 이런 것까지 하려다가 아우 꼴보기 싫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참고로 기억나십니까? 얘 대신 모두 된다. 에즈. as도 뭐할때다 돼요. 시간에 as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떠나고 나면 다시 싸워 올렸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텍스 콜렉터가 떠난 다음에 그들이 뭐 했다? 그 무엇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돌들을 다시 쌓아 올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뭐 하기 위하여? To build the roofs again 하기 위해서 지붕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 올렸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빅 라운드 룹스죠.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어느 동네에서 볼수 있는지 뭐 어느 동네에서 신기한 거 보인다? 하늘에서 봤더니 땅 위에 막 던킨 도너츠들이 막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신기한 표현 모습이죠. 그래서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데 뭐 지붕은 지붕인데 어떤 지붕이냐면은 뭐 커다란 도너처럼 보이는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 From the sky in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loops which that look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인데 생략하면 안 되겠고요. 사람 아니죠. 선행사 루프는. 됐습니까? 그리고 선행사가 데이니까 형태 조심해라. 데이 룩스가 어딨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the 뭐 이건 그 지붕이죠. 그렇죠.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뭐 전사 of 아시라겠고요. They는 뭐 대신 왔다. The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 하면 안 돼. The loops 안 돼. The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라고 써야 돼. 도넛처럼 보이는 커다란 도넛처럼 보이는 도 아까 원뿔 모양으로 생긴 이 뭐, 원뿔 모양으로 생긴 지붕이 뭐였어? Cone shaped loops였잖아, 그치? 그 조금은 도넛 모양으로 생긴 지붕들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룹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쓰시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lived in houses. 뭐 그들이 쭉 살았는데 어디서 왔냐면은 뭐 이런 집에 살았답니다. 그렇죠? 얼마 동안 살았는지 나오죠. 됐습니까? 대략 1000년 동안. 그다음 왜 그렇게 그런 데서 살았는지 얘기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들이 계속 살았습니다. They have lived 어디에? In houses like these. 얼마 동안? For round about 1,000 years. 왜?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친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이번에 뭐 해봤다? The Hakka people. 그 다음에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이고 이던 집에서 천년 동안 살았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to 할 수가 있다.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안 했을까? 이것도 할 만한데. 그치? 하지 뭐. 에이 뭐 어렵지 않잖아. 지금도 사니까. 됐습니까? They have liv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층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층은 가지고 있는데 문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없는 채로 창문이 없는데 없는 채로. 그렇죠? 어디에? 1층에. 됐습니까? 그래서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doesn't have. 될까요? 안 될까요? Only one gate that doesn't have. 오케이. 얘는 하지 말자. 헷갈리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은 각각의 집은 뭐 마을이 통째로 들어가서 빌리지가 통째로 들어가서 할 만큼 크다라는 문장. 됐습니까? 뭐 준비됐죠? 네. 가볼까요? Each house is for a whole village. Big enough죠? 됐습니까? Enough big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4층이다라는 문장 가볼까요? It Usually has four stories. 됐습니까? It은 무엇을 해봤다? Each house usually has four stories. 각각의 집은 보통 4층씩이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특징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돼. 1층에 뭐? 치킨 있고요. 아, 미안. 맨날 이래. 아, 왜 이렇게 헷갈릴까? 1층에 다 키운다. 와. 그것도 괜찮겠는데? 1층에 다 키우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튀겨서 부엌에서 먹고. 아, 막 학교 갔다 오면 반갑게 막 닭들, 다가 반가워. 막 이름 막 지어주고 막 이름 붙여주고 막 했는데 오늘 먹고 없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젯밤에 삼계탕 먹었다고 네가 먹었던 그거야. 얄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1층에 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뭐가 있었더라? 창고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층, 4층에 걸쳐서 부엌과 그런 게 있었, 아니, 부엌이란다. 베드룸과 리빙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있습니다. 3, 4층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풀이 안 했는 것들을 슬슬 이제 풀이를 해볼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럼 얘를 올리고 저거하고 그거 한 다음에 요거하고 그거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풀이 안 했는 거가 뭐가 있을까? 여기 풀이 다 했나요? 네. 이것도 했나? 질문에 답하기. 질문. 이거 풀이 했나요? 풀이 안 했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채점도 안 하고 이제 돌려줄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됐습니까? 풀이해놨으니까. 두 번째 오른 건 다시 제한모드에서 똑같이 막 이상한 소리 써놓으면 안 돼. 됐습니까? 풀이해드렸으니까. 자, 맞춤 들어가고요. 아, 맞춤 들어가니까 도자가지냐? 오케이. 글씨 보이죠? 오케이. 역시 독수리들이야.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It's like a big shoe. 어떤 것 같이 보인다죠? 그래서 in the picture 여기 생략된 말은 그렇죠, which is죠. 오케이, 잘 알고 있네요. This house which is in this picture. 픽처 속에 있는 이 집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i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신발 속에 살지 싫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 종류 묶기죠. 그래서 뭐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이거 종류, sort, type 전부 다 가능하죠. 이렇게 했지? 그렇죠. 뭐 이거 지운 거 없죠. 다 종류, 다 종류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그래서 a house which looks like an airplane. 됐습니까? 오케이. 필기할 필요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귀찮아서 안 하죠. 그 다음에 실례합니다 하니까 excuse me, wher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 What kind of food do you?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Do you want가 아니니까 똑같은 뜻인 would you like? 어떤 종류의 푸드를, 레스토랑이니까 당연히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냐고, do you want, would you like? 물었겠죠. 그랬더니 I'd like Chinese food.
그쵸. I want 하고 같다 했죠. I want 하고 같지만 I do는 I would의 줄임말이었고요. I would like. 그래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몇 층에? 5층에 있답니다. 저 훌륭한 저 중국집이. 그래서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됐습니까? 길무고 답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실례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Pardon me.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야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어디 찾을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니까 How can I find죠? I can I find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can I find인가요? 그렇죠. 둘다 되겠네요. 그렇죠. 둘다 되겠네. How can I find? Where can I find? 둘다 되겠네요. Can을 이상하게 썼네. 오케이, 길묻기가 될수 있죠. How can I find? 또는 뭐, Where can I find? 본문에 아마 Where로 돼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omen's shoes가 안 만길어봤자 day니까 You can find them. 어디에서? On the second floo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만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틀렸다고 밑줄 딱 끊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Thank you 했으니까 여기에서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My pleasure. 지옥으로 가라는 안 되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근데 도와달라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됐습니까? 나머지는 안 되겠고요. 3종 세트였죠. Do you need? 이걸 you로 바꾸면 Do you need my help? 하고 갖다 했습니다. Do you need my help? 그 다음에 뭐 나는 시계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참. 그래서 I am Looking For what is, where can I find them? 복수형이죠. 그래서 they are on the third floor to the restroom. 마지막 방이 아니고 화장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땡큐 했고요. 그다음에 뭐냐? 뭐 전주 한옥 마을에 오신 거를 게스트하우스 오신 거 환영한다 했고 도와드릴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May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Will you help me는 좀 도와줘줘 이거 도와주세요.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그몇밤 며칠 묵을 방이 필요하다. 2박 3일 묵을 방이 필요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I'd like, I want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그래서 2박 3일. 몇박 며칠? 2박 3일. 이틀 동안 묵을방이다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2박 3일 묵을방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종류 묻기.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Do you want? 했더니, 그 다음에 가든 보이는 데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가든이 있더군요. 그래서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오케이. Lovely toilet은 아니겠죠. 토일렛이 보이는 방을 주세요. 오케이. 이상한 변태 같은 놈이네요. 됐습니까? Room with a garden view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원이 보이는. 이거 without 이런 게 자꾸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라고 물었으니까 일단 yes we do. 그래서 yes we are garden view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고요. 그다음에 모두 다그 정원이 다 보인다 했고요. 그다음에 침대는 없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there isn't There are겠죠.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There are no beds. 침대들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없다니까 바닥에서 자야 돼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어지고 나서 이제 뭐 아침은 그럼 어디서 먹는데요? 뭐 이런 것들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자야만 하나요? Have to sleep on the
그렇죠.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Yes, you do. 는 뭐 대신 왔다. Yes, you sleep on the floor.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합니까? 해야만 합니다. Should I sleep on the floor? Yes, you shoul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I'll try. 그 다음에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have breakfast? 명사인데 도를 안 쓰는 거 됐습니까? Sucker 하고 비슷하네 됐습니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식사 이름 앞에는. 그래서 왜? 왜 이렇게 돼 있어? 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I w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저 try가 시험 삼아 해보겠다 할 때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야 동명사야? 그래서 I w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수업 시간 다 했던 거잖아, 그렇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you can have a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그렇죠. 스펠링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and 두 번 쓰고 막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dining room 어디 옆에 있는? Next to the kitchen. Next to the kitchen. 저 당 옆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해줘서 알겠으니까 I see. 됐습니까? I see. 거기까지 가야 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200원. 됐습니까? Okay. Okay. You are in the dining room. Here is your key. 어, 안만 길어봤자 단수를 주고 있으니까 단수 비동사가 있어야죠. 오케이, 프로그레스 체크. 뭐 봐라 뒤집어졌어 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저 재미있어 보이네. 그러나 좀 어떤 거 같아? 좀 이상한 거 같아. 느낌 이상. 저런 집에 살기 싫어. 그럼 어디 살고 싶은데? 나는 음악이 싫기 때문에 피아노 모양의 집에 살 거야. 그런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hey, look at this. Unique house. 그렇죠.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t's upside down. 됐습니까? 이번엔 단수가 와야죠. 어, this니까 단수죠. It's upside down. 뒤집어졌어. 그래서 I am이면 I am interested겠지만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that it's strange. 그래서 약간이니까 a little 도 되겠죠. A little strange. 얘는 많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되죠. 많이 이상한 게 아니고 약간 이상하다 했습니다. 약간 이상하다.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 The house is kind of strange. 이상하다고 생각돼. 그래서 어떻게 생긴 집에 살고 싶은데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말하고 달려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음악이 좋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d house. A house. 이건 그만 물어볼까? 어, 벌써 물어봤네. 벌써 물어봤고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실례합니다. 여자 청바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2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jeans? 됐습니다. 여성용 할 때 소유격 해야 되고요. 청바지는 가랭이 한 짝만 하지 말고 양쪽 다. 됐습니다. 한쪽 가랭이만 있으면 변태라고 잡혀갑니다.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Thank you, you're welcome. 됐습니까? Execute me. 나를 처형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를 처형해 주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의하세요. Execute. 실행하다. Carry out. 실행하다. 그 다음에 뭐 Sentence of death. 처형하다. 수행하다. 처형하다. 나를 처형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례합니다. 남자 모자 어디서 살 수 있나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men's hat? 남성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You can find 안만 길어봤자 them on the third floor. 였습니다. 오케이. 무지하게 쉽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틀렸는 것들 다 풀이해드렸으니까 뿅 한번 볼까? 볼까? 누구부터 볼까? 어? 누가 이름 순으로 보자고? 누가 헛소리 많이 했나? 헛소리 대잔치. 그렇네요. 다 했겠죠. 깔끔하게 일단 깔끔해 보이고요. Excuse me. How can I find? 이거 where입니다. Where? where로 정리해 주세요. Where? How는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피아노처럼 보이는 만한 했네요. 이건 어디 갔습니까? 있습니까? A house which looks like a piano. 여기 어도 없고요. likes 해야 되고요. which looks like a piano. dining. Oh. Why have to sleep on the floor? Yes, you do. Do you have a room?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있습니까? With a garden, a room with a garden view. 있습니까? 이건 왜 하지도 않았고요. You have a lovely garden. Yes, we do.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복수요. The rooms. Do I have to sleep? 뭐. 오, 규현 이제 좀 깔끔하게 좀 이제 드디어 이제 너 취직해도 회사에서 안 잘리겠다. 그쵸? 이거 하면서 선생님 내가 옛날부터 원래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일단 애들이 영타가 안 돼. 그렇죠? 근데 뭐 이번 기회에 뭐 이번 기회에 영타 좀 익히세요. 아니, 계속 독수리예요. 좋아요. 그 뭐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그 다들 저기 큰 도시에 있는 애들 영타는 기본으로 다들 합니다. 알겠습니까? 큰 도시 사는 애들. 그러니까 걔들하고 어차피 경쟁해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네. 뭐 이번 기회에 했는데 뭐 일단 영타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애들 꼭그 직장인들 만드는 것 같아. 회사 직원들. 회사에서 사실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자 이번에 사장님한테 보고할 서류 좀 만들어 오게 김부장 뭐 이러면 김부장이 이렇게 막 써가지고 구글 문서 해갖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과장이 보고 이렇게 이거 뭐야 제안 모드에서 이거 이렇게 좀 고치고 이거 좀더 넣고 뭐라고 다시 보래. 그럼 이제 글씨기 넣어갖고 이제 야근 막 하면서 야근 막 해갖고 막 파워포인트도 좀 삽입하게나 막 이러면서 파워포인트 막 만들고 막 여기다가 여기다 뭐 동영상이 들어가고 이런 소리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뭐 어떤 뭐 뾰롱뾰롱 뭐 이런 소리 좀 났으면 좋겠는 걸막 이런다니까. 지는 말로 해 지는 말로. 그럼 이제 또 야근 하는 거죠. 야근. 그렇죠. 그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뭐이 기회에 한번 써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면 이렇게 일하는구나라는 걸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직 체험이야. 이걸 제가 무려 언제 하려고 했냐 한 5, 6년 전부터 이런 걸 계속 했었고 사실은 했었어요. 했는데 애들이 네? 지금 봐라. 흥했나? 망했지. 망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근데 뭐 다른 동네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뭐그 뭐야 학원장들 모여 있는 카페에 막 올렸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질문을 막 해요. 이러니까 애들이 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달았지. 우리 학원 학생들은 워낙 착하고 또 성실하기 때문에 합니다. 막 부러워하는. 막 부러워하는. 전이 학년을 통틀어서 초딩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못하고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카톡으로 초딩들한테 자 초딩들한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초딩들한테는 좀 얘들은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내갖고 화면 캡처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렇게 수업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꼭 봐야 돼! 이러면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주로 하는데요. 애들도 열심히 해, 대부분. 초딩들도 열심히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생을 통틀어서 딱한 놈이 안한 놈이 있어. 몇 학년이냐? 중3. 머심해. 뭐 한창 하겠다. 그래갖고 걔는 이제 맨날 나랑 같이 이제 10시까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고 가라 이러면서 학원에 사는 게 좋은가 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수업 이렇게 다 되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1과 2가 시험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칠래나? 모르겠어요. 칠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번 쳐야. 달쯤에 치지 않을까요? 6월 달에? 7월 달이나? 와, 6월 달에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친다고 한 번에 아니 뭐야 한 번만 친다고? 1학기 때 생각해요. 네. 기말고사 한 번?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엄청 빡세겠네. 이번에 한 번에 좀 부담이 크네. 아 근데 괜찮아 부담 안 가. 3과 4과도 다 나가야 되네. 그렇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